이번 가을에는 예쁘게 입을 일들이 좀 많단 말이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안녕! 집이 갑자기 좀 달라졌죠? 짠! 최근에 제가 이 휑한 대리석 벽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며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간 진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간 영상이 좀 뜸했죠? 일단 미안합니다. 제가 직업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뭔가 몸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었으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은 한정적이고 체력은 딸리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제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뀐 김에 방도 예쁘게 꾸민 김에 요 백으로 오늘 재미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머리도 싹둑 단발로 잘랐어요. 최근에 제가 가을에 입고 다니려고 산 옷들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봉하려고 이렇게 아직 뜯지도 않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 가을에는 편집할 게 좀 많아서 집에서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는 예쁘게 입을 일들이 좀 많단 말이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행사도 많고 스케줄도 많고 공연도 좀 있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서 아카이빙을 해봤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옷부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입어봐야겠다. 이거 최근에 블랙업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심플하지만 이런 허리라인이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이 탑 제품 예쁘더라고요. 이런 오프숄더 제품들은 요 어깨에 브라 끈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한 베리쉬라는 이너웨어 브랜드의 쿨핏 브라 오프숄더 제품을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제 돈 주고 3개 정도 샀을 거예요. 블랙하고 화이트 각각 컬러별로. 나시, 민소매, 무소매 입을 때 너무 좋아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입고 나올게요. 심플한 탑이 필요할 때 좀 많이 구매했던 쇼핑몰인데 너무 예쁘죠? 저는 브라운 컬러로 샀는데 컬러도 한 세 종류 이상 있었던 것 같고 오프숄더 제품을 입문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입문이 두려우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탑 제품이고 허리 라인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딱 잡아주니까 흉통도 되게 작아 보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쪽으로 어깨 라인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 라인 전체를 다 드러낼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야하니까 한쪽만. 심플한 액세서리랑 같이 매치해주면 되게 예뻐요. 얼마 전에 좀 귀엽고 따뜻해 보이는 모자를 자라에서 발견했지 뭐예요. 아 세상에 가을 여자야 완전히 내가. 밑에 바지는 자라 제품이에요. 핏이 너무 예뻐요. 일자로 딱 떨어지는데 되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요 안에 입은 이너 탑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제품. 여기 저는 블랙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데 되게 가슴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니까 오프숄더 제품 입을 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가 베리쉬 입문하기 전에는 가슴에 딱 붙여서 이렇게 중간에 모아주는 실리콘 브라를 썼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붙이고 계속 밑으로 처지니까 상체 라인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혹은 이런 약간 면 소재로 돼 있는 확실히 고정력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오프숄더 탑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아래로 실리콘 처리가 돼 있는지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실리콘 테이핑이 딱 되어 있어 엄청 짱짱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3단 후크가 달려 있어서 각자 본인의 둘레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히니까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도 되게 자신감이 업되고 좀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 이 옛날에 입던 것들은 다 갖다 버리려고요. 소매 길이도 딱 적당해. 너무 예뻐요. 이 손등을 딱 덮는 이 길이의 소매가 사람을 뭔가 좀 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짠! 두 번째도 오프숄더 제품인데 얘는 좀 박시한 디자인의 맨투맨을 오프숄더로 만든 것 같거든요. 이 제품도 똑같이 블랙업 제품입니다. 아 블랙업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쪽으로 딱 떨어뜨리면 제 예쁜 어깨 라인을 드러낼 수 있어서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경락을 받고 어깨 라인이 되게 달라졌어요. 일단 목이 좀 뽑혔다 그래야 되나? 요런 맨투맨 제품 입었을 때는 살짝 보면 밋밋하잖아요. 요런 액세서리보다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좀 힙한 디자인에 약간 요런 데님 소재 요런 백 같은 거 딱 매주고 요런 볼캡 같은 거를 요즘에 또 바지에 걸고 다니더라고요. 트렌드 놓칠 수 없어. 상체에 살이 몰려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어깨 라인만 이렇게 딱 드러내고 여기 허리하고 팔뚝살은 또 가려주니까 편하고 힙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입니다. 얘는 완전한 오프숄더 제품이에요. 한쪽만 내릴 수가 없는 제품이고 니트 소재로 돼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탑 제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JDD 런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가격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싱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사나 좀 꾸며야 된다 하는 그런 자리에 많이 입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 제품도 안쪽에 아까 소개드렸던 쿨핏 브라우 오프 숄더를 안에다가 입어줬습니다. 와이어가 없는 심리스 제품인데 제가 베리시 제품 입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빨래망에 굳이 넣고 빨지 않아도 이 패드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패드도 되게 훌륭한 걸 쓰고 저번에 태국 여행 갔을 때도 이것만 갖고 갔거든요. 한 두 달 전에 구매를 하고 처음으로 착용해보는 자켓인데 저는 이런 박시한 자켓을 굉장히 잘 즐겨 입거든요. 가을에 안쪽이 얇게 입고 그리고 자켓을 걸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쿨 맞지? COOR 이라는 브랜드의 투버튼 자켓이에요. 아 너무 예쁜데? 소매도 딱 적당하고 적당한 광택도 돌고 핏도 딱 너무 이렇게 딱 맞지 않는 루즈 핏이라서 너무 좋고 잘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는 에이세컨즈 제품이에요. 요런 자켓 안에다가 받쳐 입으려고 샀거든요. 어머 예쁘다. 뭔가 베스트 입은 것 같잖아. 요런 거는 연청 입어야겠다. 탑만 바꿨는데도 되게 느낌이 달라지죠. 이렇게 앞에 매듭진 요런 디테일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베이지색 카고 치마 같은 거 입어주면은 막 코첼라 느낌 뭔지 아시죠? 코첼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제 머리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약간 정장 느낌의 베스트예요. 요즘에 결혼식 축가 부를 일이 많더라고요. 정장이나 좀 점잖은 옷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점잖은 옷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많이 부를 때는 한 일주일에 4개까지 부르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2번, 일요일에 2번. 그리고 이제 축가 부르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기절.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크가 풀리면 답이 없단 말이지. 왜냐면 일단 땀이 많이 차고 땀이 많이 찼는데 안에서 후크가 풀린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크가 없는지만 가슴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라인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쿨핏 브라 볼륨 노 후크 요 제품을 안에다가 입어주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운동할 때 많이 입는 제품인데 런닝할 때 입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소재가 짱짱해서 그 웨이크 서핑할 때 그 구명조끼 안에 그냥 입고 타기도 해.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보시면 여기 밑위 기장 있잖아요. 언더부 밑위 기장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서 옆라인하고 뒷라인을 딱 잡아주니까 등살이나 부유방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엄청 점잖해 보이지 않나요? 이 목걸이부터 빼야겠다. 그리고 밑에는 슬랙스를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 올라와요. 귀찮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어차피 탑 제품 추천 영상이니까. 아 근데 여기 제가 흉통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싹 잡아주니까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머리 묶으니까 또 다른 느낌. 뭔가 어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우 어른 같아. 어른 같아. 나 이번 주 축가 부를 때 이렇게 입고 가야지. 밑에다가 슬랙스 입고 단복으로 입어도 예쁘고. 오 아씨 너무 마음에 들어. 짠. 얼마 전에 그린버터라는 브랜드에서 제 돈 주고 직접 산 귀여운 배색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나그랑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렇게 소매가 좀 짧아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짧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저는 미디엄 라지를 샀는데 딱
떨어지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제 평소 스타일이긴 해갖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쓰고 다니는 스냅백 가방은 얼마 전에 아뜰리에 파크에서 보내주신 백팩인데, 제가 또 호피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귀엽게 달 수 있는 요 아뜰리에 키링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달아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제 100% 평소 스타일. 편한 게 최고, 편하고 예쁜 게 최고. Ever since you left me, I've been doing great. Haven't done too much, I've lost some weight. 이번에는 약간 구멍이 숭숭 뚫린 보송보송한 소재의 니트예요. 엄청 얇아요. 얘는 사실 무서워서 이거 한번 빨면 회생 불가인 약간 그런 니트거든요. 로드샵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런 거 입을 때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블랙 탑을 딱 이어줍니다. 이건 얼마 전에 팬에게서 보내주신 가방인데, 귀여운 하트 모양의 로고가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에나멜 소재로 돼 있는 되게 신기한 모양의 백인데, 제가 안쪽에 입은 제품은 너무 그냥 심플한 브라를 입으면 살짝 민망할 것 같아서 이 레이셋 브라 볼륨핏을 입어줬습니다. 따로 부자재는 넣지 않았지만 편하면서도 볼륨을 되게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레이스 들어가 있는 속옷은 막 어디에 걸리거나 후크에 막 찝히거나 하면 레이스 올이 풀려요. 근데 레이스 올 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해서 좀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너무 예쁘잖아. 심플한데 매드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어요. 묶어서 끈을 촥 늘어뜨리는, 요런, 요것도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했거든요. 여기 넥라인이 살짝 가로로 넓게 돼 있어서 뭔가 쇄골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저랑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미디엄 착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요거 한번 해볼까? 호피무늬 벨트인데 무려 이렇게 하트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오, 너무 귀여워. 가방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살짝 외국 핀터레스트, 해외 인플루언서 언니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안쪽에 탑 제품은 제가 요즘 제일 잘 입고 있는 쿨핏 브라 볼륨 요 탑 제품을 입어줬습니다. 요거는 제가 컬러별로 쟁이고 있고요. 패드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라서 요런 핏되는 제품을 입을 때 너무 예쁘게 잡아줘요, 모양을. 그리고 4단 실리콘으로 옆에서도 좀 예쁘게 잡아주면서 라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 요즘 최애 이너 제품입니다. 진짜 편해요. 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나이스 고스트 클럽 행사 가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 귀엽죠? 앞에는 요 나고클의 요 시그니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레이스, 후드에도 레이스 처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단독으로 이것만 입어도 되게 귀엽고, 안쪽 이런 탑이라든지 크롭티 같은 거 받쳐 입고 입어도 굉장히 귀여워요. 뭔가 일반 후드 집업과는 좀 다르게 키치한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서. 라지 사이즈 샀는데 라지 사이즈 사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미디엄 샀으면 핏이 좀 더 안 예뻤을 것 같아.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아, 제가 약간 이 컬러 조합을 좋아하나 봐요. 태극기 색깔. 어머,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소재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조금만 더 추워지면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님 크로스백이랑 같이. 이거 완전 제 평소 스타일. 생각보다 좀 두꺼운 소재로 나와서 살짝 초겨울까지는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스웨터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되게 똑똑하게 잘한 것 같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왜 이렇게 헉헉대지? 가을을 맞아서 또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탑들 위주로 한번 추천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더보기란에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으면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하고 속옷은 진짜 좋고 편한 걸 신어야 된다 주의인데, 여러분들께 또 이런 좋은 이너웨어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곧 빠른 시일 내에 룸투어 영상으로 봅시다. 안녕.